대부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하거나, 아니면 막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편집을 하거나, 보정을 하거나 해서, 뭐, 이런저런 저기 오류들이 보이니까,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뭐, 컴퓨터 책, 뭐, 무슨, 그런 거 번역을 해달라고. 네. 근데 이게 번역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 그쵸. 시대에 또 네. 이 컴퓨터 같은 사전, 것도 없고. 그 영어 사전 하나씩 지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한테까지 이게 흘려 들어왔고, 네. 그것도 번역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오, 선생님이 새로운 재능을 찾으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흘러 이제 책이 한 권씩 쌓이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오류가 없이 번역하는 책들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으셔서 이제 본인이 직접 여기에 띄우셨다고 하시는데요. 선생님 도대체 그럼 이제 어떤 책을 골라서 번역을 할 때, 이 책은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혹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요즘은 주는 대로 다 합니다. 왜냐? 네. 이제는 번역이 하도 많이 돼 있어갖고, 네. 요즘은 그, 책을 이제 고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네. 있죠. 네. 그, 뭐랄까. 네, 번역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저기, 그 사회과학 같은 건안 되고, 그렇죠. 예. 네. 그게 좀뭐 수비학이라든가 이런 책들도 뭐 번역하자고 뭐한 사람들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그, 제가 번역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나한테 주시면 다 번역합니다. 어쨌든 예, 좋은 예전에, 책을 골라서 번역을 하셨다는 생각을 예. 처음 시작하셨을 것 이게 같은데요. 뭐냐면, 네. 제가 번역하는 기준,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그 사전 지식이 없어도 네.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 내가 알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면 공격이 가능한 책.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이 내용이 알차고 그 서술이 풍부한 책. 네. 이런 책들을 골라서 그렇게 책을, 그래서 이제 선생님 번역하신 책 중에서 뭐, 네 번째 불효덕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사회적 원자 이런 책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그 물리학을 전공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번역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물리학이 아니라 물리학과 출신 번역가란 건 굉장히 낯설고요. 보통은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외국어 전공하신 분들이 번역가를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이렇게 물리학을 공부하신 경험이 이 번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산이라든지 혹은 장점이 되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과학 전문 번역가라는 이 말이 어영부영 그냥 2000년대 초반에 붙어버렸고, 그거 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흘러왔는데, 제가 과학 전문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을 넘어서면 제가 자신 있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뭐 맡겨주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만 잘하고 외국어만 잘하는 사람이 과학 영어를 번역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내가 최소화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이 우리말로 가장 잘 전달해서 가장 쉽게 이해하고 가장 정확하고 더 나아서 더그 하나의 독립된 산문으로서 즐기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그 나의 그제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컴퓨터 매뉴얼을 번역한다, 아니면 네. 기계 설명서를 네. 번역한다, 안 만져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져본 사람은 아무래도 피성적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영어를 번역하는 거니까 그뭐 관계대명사, 뭐 의문사, 뭐또 형용사, 네. 그 저기 뭡니까, 조동사, 할수 있다,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다 보면은 문장이 아닌 게 돼요. 우리말로 써놓고도 이게 외계어 같은 말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단순화시키든가 뭐 흩어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지, 네. 요건 빼도 되고 요 상황에서는 조금 보태도 되고, 요런 거를 제가 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물리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실험 물리학을 전공했으니까 실험 장치도 만들고 네. 실험도 해보고
뭐 온갖 삽질을 다 해봤는데 사실 뭐 공학이라는 뭐 기계 쪽도 막 다뤄보신 전자기계나 이런 것도 막 이게 다뤄보신 이제 거네요.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그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에 좀 모르는 게 없는데 아는 것도 없다. 정확히 모르는 거죠. 전자공학 그러면 전자공학자가 더잘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더잘 알고 화학은 화학한 사람이 더잘 알고 더 잘하는데 그걸 대충은 알거든. 대충은 알아서 논리회로가 어떻다 뭐 기계 뭐 기어 나사산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대충은 아니까 이게 어디서 먹냐 번역할 때참 써먹기 쉽죠.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 분야의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었고, 또그 분야의 내용을 즐기면서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강점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여기 책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시고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도 잘 되고, 선생님이 즐겁게 번역하시니까 읽는 사람도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만의 특이한 번역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이 책에서는 그게 잘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과학자가 쓴 책이 아니거든요. 예, 그 과학자 아들이 쓴 책인데 경제학 박사죠 아마 이제 이 사람도. 그래서 과학 설명이 아주 뭐랄까 자세하지도 않고 피상적이고 그래서 제가 도리어 좀 약간 보태면서 좀 했는데 이 책은 도리어 뭐랄까. 사실들로 가득 찬 책이기 때문에 그냥 꼼꼼하게 똑같이 번역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나쁘게 말해서 나대는 번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보다 막 앞서 나가는 번역. 그러니까 사실 물리학, 과학 어렵거나 아니면 화려한 서술들을 보면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가 서로 다르니까 이거 무시하고 내가 느꼈던 거 그냥 써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의역을 그냥 해버리고 싶은 예. 생각이 있는 근데 거죠.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렇게. 근데 진짜로 필요하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역을 하는데 정말 이게 독립된 산문으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자. 사실 번역은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이해할 수 없을 경우가 생겼는데, 사실 번역가들이 그런 것들을 사실 잘 내만져 주시는데, 선생님의 번역의 강점은 그것들을 내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가능한 원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리면서 오류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번역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가시는 게 굉장히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번역하시면서 이 과학 전문 번역만 계속하실 건가요? 다른 거안 하시고? 막 번역가들 막 출판사에서 막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카리아라 선생님 제가 아니 명성은 익히 알았지만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제 책은 사실 선생님의 책을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저는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를 그러거든요. 제가 읽은 내용을 아주 이 분야의 초보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다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시는 그런 번역가를 생각하시는데, 번역에 있어서, 그럼 이런 이제 과학 전문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을 하라. 정확성이겠죠. 먼저 정확성이요.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이 정확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되고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는 아름다우면 더 좋고. 그럼 정확한 것과 쉬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결합어 번역을 한다는 건 정말 큰일 그냥 저 혼자 즐기는 건 아니죠. 아니겠네요. 그 결과물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사실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정확하고 쉽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번역해 주셔서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사실 이런 이제 방송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시중에 번역된 과학책들이 다양한데, 보면은 왜, 이게 주류 이론인지, 그 학계에서, 아니면 비주류가 그냥 책을 낸 건지, 이거를 그런 보통,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럴 때 혹시 이게 이 분야의 주류이고, 이 분야에서는 사실 이거는 정말 이단으로 치부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게 저도 좀 어려운 생각인데, 저는 그래도 물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네. 이론 물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론 물리를 보고도 이게 비주류다. 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자군을 보면 네. 스칼라가 있고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아, 네. 스칼라 학자. 그러니까 자기 연구를 한 사람이 자기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 연구를 이야기하거나 자기 분야를 리뷰하는 자기 분야를 쉽게 전달하는 그런 책이 있고 저널리스트 예를 들어 제임스 글릭 같은 사람들, 월드 아이작슨 같은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취재력과 표현력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저자를 보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자를 보고 저자가 칼라냐, 저널리스트냐. 요즘은 독립학자도 있죠. 독립학자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는가. 네. 네.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사실 주류 만약 사실 학자가 쓴건 더 정확도가 가까워질 테고, 저널리스트가 쓴 거는 그 시대 유행이거나 또 다른 관점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저자를 찾아보고 그 저자와 연결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게 되면 네. 사실은 조금 더 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마지막 궁금한 거 하나, 제 질문인데, 아까 사이비 과학은 번역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정통적인 과학인 거나, 아니면 사실 사이비 과학이거나 유사 과학인 거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사실 독자들한테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까지 하려니까 지금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보더랜드 사이언스라고 누구더라?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스캡틱 편집장이죠. 네. 그 사람 책 과학의 변경지대라는 변경지대. 책인데 마이클. 아,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마이클 셔머. 혐오, 예. 네. 혐오를 보면, 네. 근데 이게 참, 과학이냐, 사비과학이냐라는 네.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사실. 네. 뭡니까? 연금이 나오는데, 사비과학인데 연금이 줄면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거고,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보더랜드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초근 이론조차도 보더랜드 사이언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이 변경지대가 넓어지는 것이긴 사실이긴 하지만, 기준을 발달해서 그 변경지대의 경계에는 늘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최근에 했던 말하고 그다음에 또 악령이 출몽하는 세상. 오펜하이머가 했던 네. 이야기하고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오펜하이머는 뭐라고? 세미나를 할때 우리의 두뇌를 열고 토론하자. 세미나 끝날 때 우리가 이제 두뇌를 닫아야 될 때다. 네. 이게 어울리는 말인가? 그다음에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은 칼 세이건이 진짜 보더랜드에서 춤추는 것 같아요. 네. 세띠 같은 거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가지되 어떤 그 상상력을 비판하는 어쨌든 내가 지금 정확하게는 의의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어떤 보수적인 기준을 갖고 네. 그렇게 해야지 과학이 된다. 이 안에 너무 안에 있으면은 뭐 발전이 없는 거고 너무 밖에 있으면 황당하게 되는 거고 진짜 보더랜드에서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게 과학자다. 네. 네, 그런.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정통과학과, 그러니까 보통에 얘기한 정상과학과, 그다음에 사이비과학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느냐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이비는, 보편성이 떨어지죠. 나만 그런다. 아니면 비법이라든가, 남들은 다 모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과학의 가장 기본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한번 따져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학의 변경지대라는 책, 저도 이거 굉장히 추천해드립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책을 저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학, 선생님의 과학책을 생각보다 제가 많이 읽었네요. 많이 읽은 사람으로서 좋은 책 많이, 번역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책, 정확하고 쉽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여기 책두 권만 소개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좋은 책두 권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문자폭탄 만들기. 그러니까 무슨, 페르미가 주연 역할을 했던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한 책이고요. 네. 요거는 두 권짜리인데 좀 딱딱한 편입니다. 요게 좀 딱딱하면 또 순한 맛으로,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이게 또. 저기, 저기 있네. 이제 여기는 없네. 이퀄 MC 제곱이라고 저기, 데이비드 보던스 책이. 여기 보면 그 각주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제 오늘의 수업을 들으시고 오늘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 더 물리학과 그다음에 페르미가 특히나 페르미가 연관되었던 그런 핵물리학과 원자폭탄에 관련된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도 제 책이나 혹은 데이비드 보던스의 책들을 한 번쯤 보시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더잘 읽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교환과학 레벨업 프로젝트 공통과학 시간 네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영구 과학 기자 혹은 지식 큐레이터의 그새 책들, 즉 여기 있는 이 과학의 품격이란 책으로 7월 둘째 주 목요일 7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